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너샤로 처퍼 만들기 중에서 이 처프 생성하기를 뷰를 이용해서 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처프라는 거는 짧은 메시지예요. 트위터로 치면 트윗에 해당하는 거고, 이 사용자가 이 처프를 게시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처프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모델,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컨트롤러가 있어야 됩니다.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강력하고 즐거운 인터페이스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뭔가 조작한다.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하거나 요런 거고요.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쉽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존재하도록 합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코드로 관리하고 할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능하면 동료들끼리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개발 서버와 실제 프로덕션 서버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는 아니고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요 컨트롤러가 받아서 처리가 끝난 후에 다시 이 컨트롤러가 사용자에게 응답을 돌려주는 거죠. 앞으로 만들 뭐 거의 모든 기능이 이러한 부분들이 조화롭게 작동함으로 아티잔 메이크 모델 명령으로 한 번에 다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을 사용하여 처프에 대한 모델, 마이그레이션 및 리소스 컨트롤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PHP 아티즌 메이크 모델 헬프 명령을 사용해서 모든 옵션을 볼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MRC가 어떤 옵션인지 한번 볼게요. 이 MRC 없이 PHP 아티즌 메이크 모델 처프 하면 이 처프 모델만 만들어지는데요. 이 옵션을 붙이면 마이그레이션과 컨트롤러 중에서도 이제 리소스 컨트롤러를 만들어 줍니다. 세일 아티즌 제가 지금 여기 그냥 세일만 치는 거는 요 알리아스를 설정해 놔서 요거를 전부 다 벤더빈 세일이라고 안 쳐도 되도록 해놓은 거예요. 세일 아티즌 메이크 모델 헬프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M은 마이그레이션, R은 C부터 볼게요. C는 컨트롤러. 이 모델에 대한 컨트롤러를 만들으라는 거고, R은 이 만들어지는 컨트롤러가 리소스 컨트롤러다라는 거를 지정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리소스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설명이 따로 안 나와서 저도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소스 컨트롤러는 이 어떤 컨트롤러 이 라라벨에 미리 뭔가 약속되어 있는 컨벤션이 있어요. 그 컨벤션대로 미리 다 만들어 놓게 되는데, 그건 요거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일 이렇게 만들면 여기 이제 PHP가 없어도 되죠. 지금 모델을 만들었고, 마이그레이션 파일 만들었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걸립니다. 모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파일, 그 다음에 컨트롤러. 네, 컨트롤러까지 만들어졌죠. 이 컨트롤러를 가서 보시면은, 컨트롤러. 생긴 거 보면 이제 요렇게 미리 인덱스 크리에이트 스토어 쇼 에디트 업데이트 이런 메서드들이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리소스 컨트롤러로 생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ail phpactjson make model 뭐 뭘로 할까요?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C만 붙이게 되면 이 B라는 모델과 컨트롤러를 만드는데 이 북 컨트롤러는 내용이 비어 있죠. 이 처프 컨트롤러에 이 메서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거는 R 옵션을 같이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라우팅. 컨트롤러에 대한 URL도 생성해야 합니다. 라우츠 디렉터리에서 관리되는 라우트를 추가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리소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우트의 리소스 요것만 해주면 이 컨트롤러 메서드에 해당하는 모든 라우트를 한 번에 만들어 줍니다. 일단은 요 라우트의 web.php에 요거를 먼저 해놔 볼게요. 라우트의 web.php에 왜냐면 얘는 import 해야겠죠. 이렇게 뭐 import를 자동으로 해주는 에디터를 안 쓰고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위에 import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내용을 보시면은 번역이 좀 이상한데 이 인덱스는 처프 목록을 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토어는 새로운 처프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만 먼저 활성화를 한 거예요. 이렇게 only를 이용해서 원래는 이 여섯 가지가 다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only를 주면 두 가지만 만들게 됩니다. 이 라우트를 연결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미들웨어에 어스랑 베리파이드가 있는 거는 어스 미들웨어는 로그인한 사용자만 요이 경로 첩스의 요 인덱스 그리고 스토어에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베리파이드 미들웨어는 이메일 이메일 확인을 활성화했을 경우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고 이메일까지 확인이 된 사용자만 들여보내는 미들웨어인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쓸지 여부를 또 다른 데서 제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 베리피케이션을 쓸 거냐 말 거냐는 또 다른 데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스와 베리파이드 미들웨어가 적용되어 있다. 내용이고요. 현재 어떤 라우트가 사용 가능한지는 아티즌 라우트 리스트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리스트 보시면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처프
인덱스와 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온리를 주석 처리해 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처프 관련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나오게 되죠. 하고요. 이제 라우트 그러니까 URL과 컨트롤러를 연결해 줬으니까 인덱스 메서드에서 이 라우트와 컨트롤러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프 컨트롤러의 인덱스 메서드 위치가 어디냐면 앱의 HTTP 컨트롤러 처프 컨트롤러 여기에 인덱스 메서드에 헬로 월드를 넣고요. 그다음에 로컬호스트의 첩스로 접근을 하면 지금 이제 로그인 안한 상태에서 로그인 안한 상태에서 첩스 가면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제 튕겨 나온 거예요. 제가 로그인으로 바뀌었죠. 유저 1 로그인해서 이제 아까 첩스였죠? 첩스에 가보면 헬로 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첩스 라우트로 갔을 때 컨트롤러가 제대로 연결이 돼서 헬로 월드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요 관성은 이너시아가 번역된 단어인데요. 아직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이너시아를 사용해서 프론트엔드 페이지 구성 요소를 렌더링하도록 클래스의 인덱스 메서드를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처프 컨트롤러의 이너샤는 라라벨 애플리케이션을 뷰 또는 리액트 프론트엔드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요거 일단 코드로 보면은 될것 같아요. 여기 아까 헬로 월드를 찍었던 데서 헬로 월드가 아니라 이렇게 이너샤 색깔 표시된 거 보니까 해야죠. 네,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요 이너샤가 라라벨과 이제 저희는 이제 뷰를 쓸 거니까 뷰를 연결해 주는데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 보시죠. 여기 번역을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론트엔드의 첩스 인덱스 페이지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뷰 버전으로 보면 위치는 리소시스의 JS 페이지스 첩스의 인덱스.뷰를 리소시스의 뷰스의 뷰스가 아니네요. JS의 페이지스에 여기에 이제 첩스 인덱스.뷰 얘가 일단 텍스트로 만들게요.
JS가 아니고 JS로 했어야 되나요? 아무튼 붙여넣기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이따가 하고요. 자, 여기 내용을 붙여넣고요. 어디 보자. 요거는 인증이 된 사용자에게만 보이는 레이아웃인 것 같고, 폼을 전송하면 첩스의 스토어라는 라우트로 전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러가 있는 경우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됐고,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면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라고 합니다. 리프레시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였고요. 지금 튜토리얼에 있는 화면과 다른데, 이런 경우에는 npm 저 바이트 서버를 다시 실행하면 아마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정지를 시키고 다시 한번.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리로드가 돼서 네, 똑같은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탐색 메뉴,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 이 첩스의 목록으로 갈수 있는 링크를 추가하는 작업입니다. 탐색 메뉴에 링크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 Authenticated Layout.view에 가서 요 내비게이션 링크 밑에 요거를 붙여 넣으란 얘기죠. 레이아웃. Authenticated Layout. 뷰의 대시보드 여기도 모바일용 대시보드 해주었습니다. 다음에 저장하는 기능을 잭잭 저장은 이제 첩 saving the 첩프를 저장한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 첩스의 스토어 첩스.스토어 라우트로 저 폼이 전송되도록 해둔 걸 확인하셨죠? 그럼 이제 그 첩스 컨트롤러의 스토어 메소드를 이 실제로 저이폼 요청을 받아서 실제로 처프를 저장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복사하셔서 처프 컨트롤러의 스토어에다가 붙여넣을게요. 컨트롤러의 스토어. 우리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제공하고, 여기 지금 보면 메시지가 필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열에, 그러니까 255자가 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문자 열이고, 요 조건을 유효성 검사 조건으로 해서 유효성 검사를 한 거고요. 밸리데이트 메소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그러니까 유효성 검증을 통과한 애들이 여기에 담깁니다. 이렇게 유효성 검증을 하고 나면 관계를 활용하여 로그인한 사용자에게 속할 레코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여기 리퀘스트 유저 하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용자가 갖고 있는 첩스에다가 요 유효성 검증 통과한 내용을 넣어서 새로 처프를 만드는 거죠. 요거는 구분을 해보자면 그래서 요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요렇게 한줄 써주는 게 요것과 같은 내용인데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식입니다. 만들고 나서는 첩스의 인덱스라는 라우트로 첩스.인덱스라는 라우트로 리다이렉트를 하죠. 자, 아까 여기서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처프와 유저 간의 관계가 생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저가 hasMany 처프, 그러니까 이 유저는 여러 개의 처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관계를 생성해 줍니다. 지금 파일 찾기 기능으로 찾았는데, 유저 모델의 위치는 앱의 모델스의 유저입니다. 여기에 맨 아래다가 첩스라는 관계를 넣고요. 그리고 대량 할당 보호를 풀어줘야 합니다. 요청의 모든 데이터를 모델로 전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요청 들어온 데이터를 통으로 이렇게 모델에다가 넘겨줘서 모델을 생성하는 데다가 넘겨줬잖아요. 요런 경우에, 대량 할당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인데, 이 요청 전체를 모델에다가 그냥 통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이즈 어드민 같은 컬럼 값이 있다고 예상을 하고 이걸 막 true 이렇게 줘버리면 의도치 않게 이 관리자 권한을 갖는 탈취당하는 거죠. 예, 요런 결과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라라벨은 기본적으로 대량 할당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대량 그래서 실제로 이 채울 수 있는 그 대량 할당 할수 있는 이 프로퍼티들을 필러블이라는 데다가 지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실제로 대량 할당이 되지 않는 대량 할당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저장을 하더라도 아무 값도 저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량 할당이 막혀 있으니까 해서 앞으로 가서 요거를 추가해 줍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한꺼번에 넘길 때에만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뭐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변수 하나로 보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A, B.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값을 한꺼번에 할당하는 모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고 그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은 유 접하고 접의 수는 요렇게 하는 거랑은 아까 이 대량 할당을 보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메시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아무 값도 없다고 하더라 아 아무 값도 없으면 실수로 에디터를 꺼버렸네요. 만약에 여기에 필럿을 이렇게 비워 놓는 경우에 요거는 동작을 하는데 요거는 아무 값도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일단은 여기는 나라벨의 기능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 할당을 보호한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해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에 빠져 있는 거는 이 관계를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와 처프 자체와 그리고 유저와 처프 간의 관계를 저장하기 위한 이 컬럼들, 요게 이제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처프를 만들 때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파일이 또,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마이그레이션스에 가서 요 파일을 보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의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컬럼이 들어갈지는 아직 없죠. 그래서 그거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아까 에디터가 꺼지면서 뭔가 좀 설정이 꼬인 것 같은데요. 일단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와 유저 아이디를 지정했습니다. 했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면 지금 이 코드가 실행돼서 이 처프라는 테이블이 이 컬럼들로 만들어지겠죠. 레인 마이그레이트. 성공했고요. 지금까지 한 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양식, 우리가 만든 폼을 이용해서 처플을 전송해서 저장할 준비가 되었고, 이제 이제 처플, 아직 이 화면에, 우리, 아직 이 화면에 이 처플을 표현하도록 하는 코드는 아직 하나도 없고, 요 저장할 수 있는 폼만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에 기존 첩수를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볼수 없다는 내용은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도 여기 뭐가 변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메시지를 비워놓고 하면 이 메시지가 필수다. 그리고 255자를 넘기면 25자, 255자를 넘기면 안 된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뭔가 동작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보이지 않죠. 여기에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는 다음번 여기 처프 보여주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저장한 거를 저장이 잘 됐나 보고 싶잖아요. 여기서는 땜장이 장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티즌 틴커를 이용해서 라라벨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HP 아티즌 틴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일 아티즌 틴커 하면 틴커가 실행되고 모든 처프를 가져와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처프를 가져오라고 시키면 방금 전에 저장한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틴커에서 나오려면 EXIT, EXIT를 치거나 혹은 Ctrl C를 치면 됩니다.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처프를 만들고 만들어진 결과를 틴커를 통해 확인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추가했죠. 원래 요 대시보드만 있었는데 요 첩스에 가서 볼수 있는 기능까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